뭐 병가 이런 거 못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직장생활하면 안녕하세요. 최상입니다. 최상이 아빠 최용식이고요. 이혜미 여사님의 딸 23살 김소민입니다. 소민이 엄마 이혜미라고 합니다. 다니셨던 직장에 대해서 공무원 생활을 한 4년 7개월 했고요. 이후로 95년도부터 이제 대학으로 직장을 옮겨서 현재까지 현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점에서만 일했어요. 제가 그때가 22살이니까 몇 년도죠? 한 횟수로 6년 정도? 그럼 한 33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버님이 보셨을 때 그럼 요즘 회사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정말 그 수평적인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끝나면요. 하루 심하게 하고요. 죄송합니다. 하루 이렇게. 요즘은 그런 문화가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 약자는 당한다 이런 말. 요즘 실감되는 말 같은데요. 일이 좀 빡세거나 그랬었나? 나 이거 봤어요. 진짜 가자마자 그냥 문 앞에서 큰 절부터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은요, 모 회사에서는 태백산 정상에 올라가서 면접을 봤어요. 이게 사실이고. 태백산? 팩트고. 그럼. 태백산 올라가는데 한 4-5시간 그러니까, 걸리거든요. 이제 체력도 테스트하고 그 산 정상에서 이제 호연지기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테스팅을 했습니다. 장기자랑도 시키고요, 실제. 한 20명 들어가는 중에 2명만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나보다 애모도 못하고 못한 애들은 다 붙었는데 왜 나를 떨어뜨렸을까? 한 친구는 말이 좀 싸가지 없어서 떨어뜨리고 일을 못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면접 뭐 그룹 면접 3차 보고 4차 최종 면접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약간 정형화된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지. 상에서 면접 본다 이러면 요새는 거의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이게 뭐야? 어머. 아니 저런 날은 좀 쉬면 안 돼? 세상에. 이야, 뭐 말도 못하게 많죠. 강원도에서 실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요. 눈이 또 많이 오는 다설지역 아닙니까? 운전을 잘못해서 옆으로 벼랑끼가 떨어지면 한참 걸려서 저를 아마 찾았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뭐 병가 이런 거 못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직장생활을 하면 일단은 아웃이야. 아웃이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나 그 장렬하게 전사하더라도 내 목적 직장에 가야 돼. 그 당시엔 뭐 방법이 없었네. 제 옆에 새아빠가 있을 뻔했어요. 아빠. 아이고 우리 딸. 아빠 조심해야 돼.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알죠. 알죠. 저거 많습니다. 저게 버스도 있고요. 전철도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뭔진 알아요. 밀어주는 사람. 안에 이렇게 저게 직원이야?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일종의 알바 형태로 해갖고 저 역할만 하는. 돈 받아 밀고? 그럼. 저것도 하나의 직업이었어요. 300, 500 쳐야겠네. 직업이었고. 예, 교통지옥이라는 이제 산 역사를. 아니 이미 꽉 차있는데 저래도 다 들어가. 아마 74년도가 75년도에 그 지하철 1호선이 처음으로 개통이 됐을 거야. 그때 그 지하철 타본 사람은 저 지금 사진을 알아. 충분히. 저 정겨운 사진을 어떻게 구해하셨을까. 최근에 이제 한 커뮤니티에서 화제인 논란거리인데 10분씩 일찍 출근해라 그러면 10분 지칩을 더 줘라. 저 같은 경우도 식당 일을 하면 그렇게 10분 먼저 항상 오던데. 예의상으로 와서 그래도 직장 생활에 예의 매너라고 하던데요. 예,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출근 시간만큼은 좀 미리 와라. 좀 와서 좀 주변 정리도 하고 좀 예비 시간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이고요. 우리 세대에서는 그게 직장 생활에 있어서 FM이었어요. 내가 알아서 시간 당연히 어떻게 딱 맞춰 가겠어요. 시간 좀 일찍 가서 알아서 정비를 할 텐데 굳이 이거를 10분 일찍 와 하면은
하기 싫어. 약간 명령조로 저렇게 말을 하면 그 후자처럼 저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알아서 하는 거를 아무래도 딱 맞춰 오는 것보다는 안 좋죠. 10분 전에 미리 나와라 그런 소리는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정용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난 여기서 그 이런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어. 뭐냐면 뭔데? 자, 9시까지 출근이야. 그런데 8시 58분 59분에 전자카드를 찍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출근 카드 찍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차 한 잔 마셔. 반론을 제기해도 됩니까?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도 포함되잖아.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포함이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 쉬는 시간마저도 일하는 시간에 포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시동을 걸는데 좋아. 어. 이 사람들이 중간에 안 쉬느냐? 다 쉬어. 이제 아, 오자마자 이렇게 쉬는 게 싫다 이거야? 그렇지. 그러려고 근데 해서 오는 건데. 그러면 거꾸로. 거꾸로. 기억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당시에는 갑론을박이 많았죠. 이게 그만큼 이제 생산량이라든가 퀄리티가 그 6일 근무할 때하고 5일 근무할 때하고 똑같겠느냐. 그때 당시는 뭐 당연한 거로 일주일 내내 근무하라고는 했는데 뭐 그때 당시는 뭐 힘든 건 몰랐던 것 같은데요. 그냥 신기해요. 그럼 그때 연애는 어떻게 하고 친구는 언제 만나고 없지 뭘 누굴 만나. 근데 저 당시에 아빠 만났다면 어떻게 만났어? 아빠 갑자기 아빠 드립이야. 그냥 미팅에서 만났지. 연애가 어딨어요. 시간도 없었지. 하루 쉬는 날에는 뭐해? 잠만 잤다니까 의미 없이. 그럼 잠만 또 쏟아지고. 요새는 주 4일 얘기까지 나오는데 나오지. 기절하시겠네 그럼. 지금 같은 시대에 갑자기 또 주 6으로 늘린다 하면은 진짜 폭동이 일어날걸. 이틀도 짧다고 맨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러잖아 맨날. 아, 담배도 피고 많습니다. 담배 냄새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담배 피는 흡연 구역이더라도 저한테 막 연기가 오고 이러면 막 이때 당시에는 그냥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담배를 폈다고 하니까. 사무실에서도 폈죠. 그 윗사람들 보면 당연지사로 뭐 커피도 한 잔 뽑아달라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터먹어라 했는데 자판기도 코앞에 있는데 복도에 가면 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꼭 참았죠. 한 잔 뽑아다 줬죠 자판기로. 그래서 일단 신규 사원이나 여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었냐면 재떨이 비워주는 거였어요. 저도 그 당시 선물을 재떨이 선물을 받았어요. 우와. 뭐 이렇게 구리로 돼 있는 거 뭐 다양한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사가 담배가 떨어지면 그 여직원을 시킨다고 뭐 커피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직원은 사실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왔는데 맨 처음에 시키는 일이 담배 사와라, 재떨이 치워라, 권위적인 이런 리더십을 갖고서 자기 직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고. 내가 잠깐 격리 생활을 잠깐 있었던 적 있거든요. 다방 커피를 시켜 먹더라고. 저기들이 이제 커피 오면은 이제 나를 일부러 내쫓으려고 그런 의도가 아닐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도는 딴 데 있는 것 같아. 왜 굳이 나 담배 한 갑 사달랄까 하는 게 커피는 쌌지 담배가 1,700원이었나? 우리 딸들은 다 안 피워서 너무 좋지. 어이. 막내 책상에 자꾸 라이터가 있더라고요. 담배 안 필 거야. 회식 문화를 들어보고 싶어요. 팔도 많고 말도 많은 부분인데요. 어느 조직에서나 하여튼 그 당시 회식은 필수적인 조금 뜸하게 해도 한 2주에 한 번씩 거의 다 했었을 겁니다. 단합을 하고 뭐 그다음에 화합을 해서 뭐 조직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건 하나의 핑계고. 그냥 아저씨들 집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무조건 10명이 다 동참을 해야 돼요. 가자라고 하면 돼? 배신자의 말로는 어떻게 돼? 뭐 일단 왕따시켜? 아, 찍힌다라고 해서 그냥 모든 일 제쳐놓고. 그러면 주량 약한 사람은 어떻게? 상사는 안 채잖아. 선배들도 안 채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화장실 가서 오바이트 하고 와서 또 마셔. 진짜야. 그 당시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 뜨기 전에만 들어오면 외박 아니다. 잠깐 옷을 바꿔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난리가 났는데도 그날 주어진 일은 다 했어요. 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내가 저 당시에 갔으면 버틸 수 있었을까? 살아남았구나. 아 우리
살아남았구나. 포기를 포기시켜야 했던 그런 삶의 과정을 쭉 살아왔는데 아빠가 살아왔던 그 시절이 그리 녹록한 시절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 해봐서 너무 의미가 있었고요. 옛날엔 그렇게 일해도 힘든 거 몰랐는데 요즘 보면은 뭐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고 직장 빈득허니 안 다니고 문신 속 하층문양 키워서 몰라 요즘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니지. 아유 니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싸우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말은 안 하고 왔어요. 우는 내내. 아, 하도 바빠서 얼굴 볼 새도 없고.